철거2에 첫 등장한 레이우롱. 직업은 홍콩 지부의 인터폴 형사입니다. 철건대에 참가하는 이유도 범법자들을 수사하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첫 대회는 카지아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자 증거를 찾기 위해 나타났지만 그의 측근인 브루스 어빈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철건4에서는 니나를 체포하려던 순간 스티브 폭스의 방해로 실패하고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던 팽A를 찾기 위해 철권5에 참가했지만 역으로 얻어맞습니다. 별명이 슈퍼경찰이지만 철권대에서는 그다지 많은 활약을 하지 못하는군요. 유일하게 체포한 사람은 줄리아 창의 알몸을 엿보던 갈류밖에 없습니다. 번외로 남포 군전을 하던 화랑에게 딱지를 뗀 적은 있죠. 브라이언 퓨리가 레이 우롱에게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때 우수한 경찰로 레이 우롱과 파트너였지만 항상 2인자 자리에 머물렀죠. 레이 우롱을 뛰어넘기 위해 무리하게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고 생체 변기로 부활한 후 레이 우롱의 수사를 매번 방해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철권2부터 6까지는 꾸준히 출전하다가 7편에는 나오지 못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항의한 끝에 다시 복귀를 하긴 했지만 기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에게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죠.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이 나왔던 이병헌을 모티브로 했다며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이 우롱의 원래 모티브는 영화 배우 성룡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술은 영화 치권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경찰이란 설정도 성룡이 출연한 폴리스 스토리를 인용하였습니다. 갑자기 모델이 변경된 이후에는 레이 우롱이 홍콩 시대를 진압하는 일러스트 때문에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으아!